이번에 또 경력이 특별한 가수입니다. 이 가수는 경찰입니다. 형사입니다. 그것도 광역계입니다. 강서구에 경찰로 근무하면서 노래가 좋아서 봉사나 모든 경찰서에 또 경찰 의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활동하시는 분입니다. 성재한 경찰님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줌마들 난 본인 소개를 본인이 현직에 있으니까 직접 하세요. 아 그리고 당신 때문에 더 죽겠다. 우리 이슬 가수님 만만디 천천히 가자. 제가 이 노래 뼈가 가지고 이 노래를 제가 배웠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조금 클 듯 하더니 제자리 멈추고 있는데. 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큰다 그래 그냥. 아니 이게 일광이 뭡니까? 우리 고스톱 치면은 땡이가. 일광 딱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, 안 좋아요? 저도 일광이라 하면 괜히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. 저는 사실은 뭐 오늘 도둑놈 도둑년 잡으러 온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제 전공은 주로 강간, 성폭력범 있잖아요. 간통, 이거 폐지돼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.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제가 오늘 쉬는 날입니다. 쉬는 날 또 이렇게 우리 이슬 가수님과 함께 같이 한다는 게
일광을 받은 것처럼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. 나는 38 광땡, 광땡을 다음에 부를 거야. 네. 일광보다 그 일광이 오시니까 기분이 좋다니까 저도 더욱 기분이 좋습니다. 이분하고 인연은 벌써 한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경찰이기를 떠나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으로서 이분하고는 같이 지낸 지가 또 오래됩니다. 이번에도 또 사람 또 반 죽이는 노래로 시작할 건가요? 저 이거 아니 아니요 그 자기 하던 거 해 그냥 발차기도 하고 그러면 돼. 나는 안 하면 되지 뭐. 나는 안 하면 되지. 자 무슨 노래 해주실 겁니까? 우리 다 같이 예, 꿈을 찾아가자라는 뜻에서 저 하늘의 별을 찾아. 와우 박수 주세요. 주세요 가자. 전부 함성 치고 갈까요? 아줌마, 예. 아싸! 죽인다!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자, 성재환 형사님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.